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지금 1시에요, 1시. 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콘텐츠 회의한 지 지금 몇 시? 그래서 아, 제가 회사에 있는 라면을 다 쓸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먹으면 내일 촬영 어떻게 하려고? 팅팅 부를걸요? 노노노,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야식을 먹고 다음날 붙지 않은 수술을 제가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저희 먹고 신나게 체조하면 됩니다. 저 그럼 야식 먹고 체조하는 시간 야채 타임 시작할게요. 아, 진짜 너무 침 나온 것 같아요. 빨리 이제 물 빨리 물 부어. 말잖아. 쭉쭉쭉쭉쭉. 이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던데? 아, 정렴 물을 꼭 정렬에 맞춰야 돼요. 정렴.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아, 열심히 일했잖아요. 아. 5, 4, 3, 2, 1, 땡! 고고고고. 와, 냄새 야. 바다의 맛. 와, 맛있어. 야, 진짜 눈물이야. 진짜 나 물 버리고 있어. 다 먹고 있어. 하나 다 먹었네 벌써. 너무 배고파 진짜. 어디 다 드시려고. 아, 또 이러네. 진짜 이거 다 먹었네. 왔어. 아, 속았다. 저기요. 눈물이야. 이거 속살인가요? 이게 고장품이랑 쌍방울이 속살인가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누가 알아? 꼭 슬퍼야만 우는 건 아니잖아. 약간 되게 여배우처럼 흐르지 않았어요? 네? 아, 이게 근데 진짜 대박이다. 샤파니끼가 이 매운맛을 중화를 시켜주면서 완벽한 하모니예요, 이거. 하모니, 하모니, 하모니. 제 입에서 나온 게 또 많아. 이 계란을 초점을 맞춰서 모아야 된다고요. 와, 아, 또 하도 들려서 손목이 아프네 이제. 몸이 안 따라. 근데 잠깐만, 지금 우리 진짜로 다 먹었네? 오징어 짬뽕 다 먹고, 또 사리곰탕 다 먹고. 아, 이거 소금에 국물 좀 남기고. 흘려. 아, 부모님 힘드셨겠다 우리 키우다. 식비 엄청 들었겠다. 지금 좀 나르네요. 밥 먹으면은 술 취한 것처럼 저는 약간 말이 느려지면서. 자, 그럼 체조 타임 시작합니다. 고고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야식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체조를 해봐야겠죠. 네, 행복한 시간 끝났네요. 네. 저희 체조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씻고 30분 이후에 그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야식 먹고 다음날 안 붓기 위해서는 이제 열량을 좀 많이 키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 운동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저는 양손을 모아서 이렇게 앞으로 시작해볼게요. 역시 몇 개 했죠? 몰라요! 무서운 운동이네요. 야식 먹은 만큼 토해내야 되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네. 저 숨도 안 쉬고 있어요. 라면 안 먹을래 그냥. 네, 두 번째 운동은 복부에 집중이 된 운동입니다. 맞아요. 먹자마자 바로 티나잖아요, 복부는. 그렇죠. 바로 빡빡빡 나오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란히 해주신 다음에 접어주세요, 그대로. 그리고 뛰면서 이렇게 교차를 해주세요. 아~ 시작! 하나, 둘, 셋! 일, 여섯, 아홉, 열, 네. 진짜 아파요. 등이 아닐 텐데. 복부가 아닌가요? 오, 그러게요. 등이 아프네요. 선생님, 그럼 저 맞겠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아니, 응용을 하셨어요?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어깨는 좀 내려주시고. 어깨를 이렇게 뜨면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심하셔도 돼요. 말이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네, 스트레칭 자체 있습니다. 독소가 많이 쌓이는 부위가 바로 겨드랑이 뒤로 머리 뒤로 이렇게 접어서
네, 같은 조각이 있겠죠? 심하세요? 통과나요? 이걸 쭉 물을 잡아 뽑는다는 느낌으로 이걸 뽑아서 옆으로 넘겨요. 오, 뭔가 닫힌 문이 열리는 느낌이 나요. 좋습니다. 어때요? 오, 훨씬 좀 시원하죠, 겨드랑이가? 피토하는 느낌 나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주먹을 겨드랑이 가운데를 펴주시고 둘, 셋. 네. 은근 아프죠? 어. 그쵸? 여기가 은근 아파요. 아니, 반응이 없으시길래 원래 안 아픈 건가 보다. 반대쪽도 망치 때리듯이 쾅, 쾅, 쾅 힘을 줘서 때려주세요. 저기요? 시작. 네, 아프죠? 마지막 스트레칭 가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든 상태에서 호흡을 훅 뱉으면서 내려갈게요. 올라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체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너무 먹는 시간 대비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음날 기가 안 생기게. 저희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음번에는 3분의 1만 먹고 한 세트씩만 하면 안 돼?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과연? 세 그릇 먹었으니까 한 그릇만 먹고 한 세트씩만